Sayonara. Today's lesson is about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is a fish-shaped bread, which is very popular snack in winter time in Korea. I'll tell you about 붕어빵 two times. First, you will hear without any subtitles. Second, you will hear with Korean subtitles. If you want to find out English subtitles, please check the description below. Are you ready? Let's go! 오늘은 붕어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은 붕어 모양처럼 생긴 빵이라서 붕어빵이라고 불러요. 붕어는 물고기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걸 잉어빵이라고도 불러요. 잉어도 물고기 종류 중에 하나예요. 보통 붕어빵은 이 붕어빵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건 조금 작기 때문에 미니 붕어빵이라고 불러요. 미니 붕어빵. 이건 정말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머리, 지느러미, 꼬리. 그럼 이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들어있을까요? 아니에요.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 바로 붕어빵 속이에요. 붕어빵 속에는 바로 팥이 들어있는데요. 이 팥은 달아요. 그래서 단팥이라고 불러요. 먹으면 달고 맛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갓 구워낸 붕어빵은 정말 따뜻하고 맛있어요. 그럼 이 붕어빵을 세는 단위는 뭘까요? 바로 개 또는 마리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붕어빵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또는 붕어빵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개라는 단위는 물건을 셀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단위고요. 마리라는 단위는 동물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물고기, 동물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붕어빵을 사러 가서 Can I have one 붕어빵 please? Or Can I have two 붕어빵 please? 라고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붕어빵 한 마리 주세요. 또는 붕어빵 두 마리 주세요. 붕어빵 세 마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붕어빵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붕어빵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딸과 어머니가 아주 닮았어요. 그럴 때 오, 두 사람 붕어빵이네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 아버지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닮았을 때도 붕어빵이네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형제나 자매끼리 아주 닮았어요. 뭐 오빠와 동생, 언니와 동생 이렇게 닮았을 때 붕어빵이네요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이 닮았을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붕어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은 붕어 모양처럼 생긴 빵이라서 붕어빵이라고 불러요. 붕어는 물고기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걸 잉어빵이라고도 불러요. 잉어도 물고기 종류 중에 하나예요. 보통 붕어빵은 이 붕어빵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건 조금 작기 때문에 미니 붕어빵이라고 불러요. 미니 붕어빵. 이건 정말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머리, 지느러미, 꼬리. 그럼 이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들어있을까요? 아니에요.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 바로 붕어빵 속이에요. 붕어빵 속에는 바로 팥이 들어있는데요. 이 팥은 달아요. 그래서 단팥이라고 불러요. 먹으면 달고 맛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갓 구워낸 붕어빵은 정말 따뜻하고 맛있어요. 그럼 이 붕어빵을 세는 단위는 뭘까요? 바로 개 또는 마리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붕어빵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또는 붕어빵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개라는 단위는 물건을 셀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한 단위고요. 마리라는 단위는 동물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물고기, 동물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붕어빵을 사러 가서 Can I have one 붕어빵 please? Or Can I have two 붕어빵 please? 라고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붕어빵 한 마리 주세요. 또는 붕어빵 두 마리 주세요. 붕어빵 세 마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붕어빵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붕어빵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딸과 어머니가 아주 닮았어요. 그럴 때 오, 두 사람 붕어빵이네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 아버지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닮았을 때도 붕어빵이네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형제나 자매끼리 아주 닮았어요. 뭐 오빠와 동생, 언니와 동생 이렇게 닮았을 때 붕어빵이네요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이 닮았을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How's the lesson today? I hope you found it really useful. If you did, please subscribe to 한국어 알아.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